안녕하세요. 저는 김혜영입니다. 제가 노래를 잘하냐고요? 저 음반 낸 여자예요. 톡송에서 배웠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곡가 겸 방송인 이호섭입니다. 자, 오늘은요. 미스터 트롯의 바로 발군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스타죠. 네, 영탁 씨가 발표한 노래 이불을 네,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아주 감성적이고 그리고 또 가슴을 편안하면서도 따뜻하게 녹이는 그런 노래거든요. 슬로우 곡 리듬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멜로디를 한번 볼게요. 도닥 도닥 내 사랑아 오늘 하루 어찌 보냈어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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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음이 힘겨웠다 말도 못하고 네 이런 멜로디를 갖고 있습니다. 들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따뜻한 감성 네 거기다가 네, 복부 바이브레이션과 그리고 두성을 같이 묶어서 표현해내는 그런 감정 위주의 노래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은 처음 시작하는 그런 도입부에서는 아주 가슴 속에서 이렇게 안개처럼 뭔가 싹 묻어오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 그런 감정을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속을 살짝 비우는 허성이라고 하는 네, 속을 비운다. 빌허자를 써서요. 네, 그래서 이거는 호흡을 네, 밖으로 살짝 빼면서 그렇게 노래 부르는 창법이 되겠습니다. 흔히 이제 시중에서는 네, 뭐 공기반 뭐 그다음에 뭐 그 소리반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육성에다가 더하기 허성이라는 그런 발성을 혼합한 소리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노래는 육성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육성 비율을 90%를 주고 그리고 허성 비율을 10%로 주는 부분 그리고 80, 20 그리고 70대 30 이렇게 비율을 조정함으로 해서 그 포근하고 그리고 감상적인 그런 부드러움을 비율로 조절하는 그런 것으로 표현하면 훨씬 더 노래의 격이 좀 달라지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도닥 도닥 내 사람아 하는 것이 육성 100%라면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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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호흡을 살짝 실어서 육성이 70% 그리고 또 이 허성이 약 한 30% 정도 좀 되게끔 이렇게 우리가 이 혼합 비율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닥 토닥 네 자자 자자 당겨주는 것은 싱크패션이 되겠죠. 그죠? 토닥 토닥 네 이렇게 이제 노래를 하게 되면은 노래가 좀 지루해질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싹싹 당겼습니다. 토닥 토닥 네 사랑아 네 여기는 이제 일종의 기둥을 세워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육성을 약 한 90% 정도 주고요. 그리고 허성은 10%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자에 70%와 또 30%의 비율을 줍니다. 토닥 토닥 네 사랑아 굉장히 부드럽고 사랑스럽죠. 그죠? 오늘 하루 네 오늘 하고 늘 끝을 살짝 뒤집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만약에 뒤집는 목을 사용을 할 때는 네, 이 뒤집는 부분을 목에 힘을 빼고 그 다음에 올라간다 음정은 생각하지 말고 아래로 내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오히려 이 가성으로 가는 그 뒤집는 목이 훨씬 더 부드럽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여기는 육성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오늘 하루 오늘 하루 어찌 보냈소 넷 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활강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어찌 보냈소 네 어찌 보냈 여기 할 때는 네 허성을 한 20% 정도 좀 심어주고요. 그리고 육성을 80% 비율을 주겠습니다.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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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음이 아까 토닥 토닥 내 사랑아 했던 그 부분하고 똑같은 비율로 육성 그리고 70 그리고 허성을 30% 이렇게 주고요. 네, 걸음 세 번째 걸음에서는 네 육성을 90 그리고 네 이 허성을 10%만 주는 거 요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힘겨웠다 말도 못하고 힘겨웠다 말도 못하고 네 힘겨웠다 부터 네 소리를 육성해서 와 세서 두성 쪽으로 머리 정수기로 정수기가 아니라 정소리로 네 중심을 들어 올립니다. 갑자기 거기서 정수기가 왜 나와? 네 힘겨웠다 말도 못하고 할 때 바이브레이션은 복부를 들어서 못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좀 더 복받친 듯한 그리고 애틋한 그런 감정을 줄 수가 있겠죠. 그죠? 힘겨웠다 말도 못하고 그 다음에 찬비 맞아 시려운 네 찬비 맞아 당겨줍니다. 시려운 여기서 말하듯이 따라랑 따라랑 시려운 찬비 맞아 시려운 네 이게 찬비에는 이제 육성이 이 구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육성이 약 80에서 90% 정도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증강을 시켜주는 겁니다. 찬빛 맞아 시려운 달빛 맞아 무거운 짜이라 짜라 따라라 이런 박자 되게요. 달빛 맞아 네 달빛 맞아 무거운 그 다음에 그저 몸을 네 따라 당겨주고 몸을 그저 몸을 그저 몸을 따라 따라 당기는 것 당기는 것은 싱크패션이 되겠습니다. 그저 몸을 니고 네 니고 요것도 역시 당겨주죠. 그죠?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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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을 때 그저 몸을 쉬고 아 쉬고가 아니라 니고죠. 그저 몸을 니고 싶을 때 푹 끌고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은 활강 네 싶을 때 자 여기서 풀 때 요 때자가 모두 여섯 박자가 되도록 길게 밀어줍니다. 싶을 때 둘 셋 넷 다섯 여섯 나는 하고 이제 바로 이렇게 목받침 마디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박자를 잘못하면은 네 놓칠 그런 염려가 많으니까 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싶을 때 나는 그대 이불이 되어 나는 그대 떨어지는 것은 네 활강법이 되겠죠. 그죠? 나는 그대 이불이 되어 네 얘도 두 박자 이 되어 앞 네 아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목가춤 마디입니다. 여기는 특히 박자를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잠시 잠깐 넋을 놓게 되면은 박자를 놓칠 염려가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나는 그대 이불이 되어 아픈 마음 덮어주겠소 주겠 네 끌고 올라가고 앳 내리는 것은 활강이라 그랬죠. 그죠? 주겠소 네 소자도 네 계속 세 박자 네 그 다음에 또 이젠 하고 이것도 목같이 만들어 들어옵니다. 계속 둘 셋 이젠 나의 품에 네 나자에서 나의 역시 활강 품에 안기어
끼어 역시 이것도 활강입니다. 만약 이것을 정통 트로트로 하게 되면 맛이 좀 덜 하겠죠, 그죠? 한 끼어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정통 트로트가 되기 때문에 네, 조금은 요거는 네, 세미 트로트한 그런 맛을 주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젠 나의 품에 안기어 두 박자 주고 좋은 꿈만 꾸길 네 짜잣 당겨줍니다. 좋은 꿈만 꾸길 바라오 네 바자는 원래는 바라오 이 박자 있는데 여기 노래가 엔딩이기 때문에 끝이기 때문에 좀 여유를 주기 위해서 바라오 하고 파자를 좀 길게 자기 박자보다도 길게 끌어갔습니다. 이런 것은 뭐냐면은 싱커페이션의 반대말인 서스펜션이라고 합니다. 계류음이라고 하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는 파자의 계류음, 서스펜션이 걸렸습니다. 좋은 꿈만 꾸길 바라오 네, 이렇게 해서 1절이 끝났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노래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저 뒤에 이제 엔딩으로 끝날 때 거기는 또 새로운 프레이즈가 나온다는 거 이런 것이 예, 새로운 그런 어떤 매력이 되겠는데요. 요즘은 이제 트로트도 네, 발라드 기법에서 주로 사용하는 새로운 그런 테마로 끝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끝은 그래도 같아요. 노래 잘하는 기법 이제 책으로 한번 만나보세요. 이호섭 이채원의 가요 가창학 이제 책으로 만나보시죠. 노래 창법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이호섭 이채원의 가요 가창학 도서출판 지식공감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엔딩 쪽에 새로운 프레이즈를 보면은요. 이젠 나의 품에 안기어 네, 요거는 네, 원래는 안기어 이렇게 네, 쪽 발음 똑바른 그런 한음이었는데 이어 요런 상식음을 하나 붙였습니다. 네, 고운 꿈만 꾸길 바라오 여기는 올라가죠, 그죠? 네, 고운 꿈만 꾸길 하고 네 다섯 박자를 주고 바라오 요거 세 박자 띵따다다당 네 요런 이제 애드립을 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처음에 우리 했던 대로 도닥 도닥 내 사랑아 당신 옆엔 내가 하고 리타라 단도 네 천천히죠 그죠? 이 다, 오, 이렇게 아주 가슴에 착 안기게끔 이렇게 부드럽게 노래를 종결합니다. 네, 그래서 당신 옆엔 내가 있다, 오. 네, 이렇게 끝을 맺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네, 영탁 씨의 이불을 같이 공부를 했는데, 남의 이제 흉을 네,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은 이런 이불의 그런 사랑의 느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겠죠, 그죠?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